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후 퇴근해 오는 현아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추운데 있으려나? 아, 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 그건 아니고 인서 엄마랑 애들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서 엄마가 몹쓸 생각을 했었나 봐. 혼자 애들 데리고 살기가 힘드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유, 세상에. 아유. 저기 근데 현아 씨는 돈 꺼준 건 없지?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놀라운 얘기. 죽은 사람한테 돈 달랄 수는 없고 찾아봐야 되나? 아, 현아 씨 충격이 큰 모양인데요. 그런데 어수선한 동네에 웬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사건에 대해 묻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남자 누굴까요? 다음 날 현아 씨가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누굴 만나러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카페에서 현아 씨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증거가 없어 풀려난 죽은 미선 씨의 남편 종범 씨였습니다. 왜 보자고 했어? 멀쩡한 사람 살인자로 모함하더니 왜? 풀려났다니까 정말인가 확인하려고? 현아 씨는 왜 종범 씨를 만나자고 한 걸까요? 언니랑 아직 이혼 안 됐잖아요. 남편이니까 언니 빚 대신 갚아줘요. 뭐? 미쳤냐? 내가 그 여자 빚을 왜 대신 갚아? 빚도 상속인 거 몰라요? 법이 그래요. 뭐? 법이 그래? 현아 씨가 미선 씨에게 돈을 보낸 통장 내역을 찢어버리는 종범 씨.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빚을 갚긴커녕 악담을 하는 종범 씨. 현아 씨 여러모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퇴근을 하는 현아 씨. 그런데 그때 이거 나! 이거 나!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일단 좀 맞자.